오늘 12시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또 미디어 흩어진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의자를 만드셨을까 생각을 했더니 조금 어지러울 때 앉아라 그렇게 의자를 좀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안정감 있게 좀 이제 설교를 하도록 앉았는데 기분 나쁜 분 혹시 네.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도 조금 이제 불편해서 그랬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가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서 실수하나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좀 집중하시고 또 오늘 말씀은 결론의 한 2, 3분가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반부 30분 정도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반부에 있는 30분 말씀을 중간에 놓치면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들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지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 시간 지명이 뭐였죠? 감사해요. 또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서 뭐였죠? 실로, 실로에서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에벤네셀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지명 또 성경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제목을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과 더불어서 사울왕이 선택받은 것과 동시에 버림받은 것 두 가지의 사건이 공존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길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진치고 머물렀던 곳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길갈 정도는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히브리어의 의성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길갈,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길갈, 돌이 굴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그들의 수치를 다 굴러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웠고요. 거기에서 할례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과 나와의 언약을 갱신하자 그러셨어요. 또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길갈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매일 내렸던 게 있어요. 뭐죠?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제 길갈에 들어와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자 길갈에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사울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라고 하는 국가의 형태를 지니기 전에 사사들이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에 왕이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1장은 바로 사울이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누군가를 세우려고 할 때 믿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냐면 사울 왕이 암몬 사람 나하스 이야기로부터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바라보며 그때 그 전쟁에서 이겼던 사울에게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본 거죠.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에겐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뭐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전임자와 후임자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청빙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발을 해서 두 명, 세 명, 네 명 목사님들을 뽑아서 주일 설교를 시켜요. 그리고 교인들이 투표를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참 위험한 일이다. 누군가 한 번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누군가 한 번은 누군가에게 잘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인품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시종여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죠.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저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보여줬지만 그는 시종여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일회적인 사건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감동받을 수 있고 때로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물질로 봉사할 수 있고 때로 우리들이 건강이 있을 때 건강으로 봉사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일생의 한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으로 조금 돌아가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무엘을 이어서 그렇게 제대로 치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자, 사무엘상 8장 7절과 9절 여러분 성경을 다 피면서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리즈 기간에는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만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죠? 재밌어야 돼요? 네, 성경. 네.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태도와 방법이 중요한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들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사무엘아 너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네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서운하셨어요. 왕이 없어도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갔는데 그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무엇을 봤냐면 다른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조르고 졸라서 하나님께 허락받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은혜를 우리들이 조르고 졸라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은혜에 그것이 축복인데, 예를 들면 다윗,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주로 이제 다윗으로 집중해서 들어가겠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받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큰 나라를 이루었고 이제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 그가 순종하고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부득불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은 순종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제가 어제 오늘 설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가까운데 이제 종교 부지가 하나 나왔는데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이제 뭐 분립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아, 저 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땅을 받지 못하면 이단에서 그 땅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거기에다 무슨 건물을 꼭 져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거기 한번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추첨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단에게 그 땅이 넘어갔어요. 마음 아프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뜻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무엘상 11장에서 왕이 되었던 사울왕은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상 13장으로 가서요, 길갈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왔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읽었다고 믿고, 자 사무엘상 13장 5절 9절부터 15절까지 한번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3장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전쟁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백성들이,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부득이하여. 우리 신앙의 타락은요, 늘 부득이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여 그가 저지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후회하세요. 너의 나라가 길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의 NIV 성경에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 읽어보세요. 네. You act foolish 라고 되어 있어요. 바보같이 행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뭘 제일 바보같이 생각하는지 아세요? 네 맘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내가 바보같이 행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다고 후회했다고 하셨는데 이 문맥상에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사울왕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 버릴 거야, 내가 너 포기할 거야, 이 말은 아직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중에 인터넷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어린애가요, 이제 임신한 자기 엄마와 함께 병원에를 갔어요. 애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아이 가진 거야? 뭐야? 아들이야? 엄마가 남자를 가졌구나.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 아빠, 엄마 남자 생겼어. 그리고 전화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조그만 어린애가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 아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들이 연약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쓰시는 데서 계속해서 유치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단계까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울아,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버릴지도 몰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나름대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축복이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사울왕에 대한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온전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이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한 사건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민수기로 잠깐 돌아가 봐서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처음 그들이 만나를 보았을 때, 야, 이게 무엇이냐? 너무너무 좋았어요. 계속해서 만나를 먹는 중에 그들에게 만나가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불평이 생기면서 과거를 추억하기 시작했죠.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이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가 너무 지겹다고 하나님 앞에 탐욕으로 그들이 고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 기도가 우리들의 간절함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탐욕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이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죽습니다.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잘 쓰임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냥 저에게 다가온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지금 다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는 그동안 사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울이 나중에 이렇게 나쁜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격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 나는 아주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사울왕은 또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울왕이요, 집에 돌아가서 사무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과 주고받았던 그가 왕이 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 또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왕이 왕으로 이렇게 뽑히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지파에서부터 베냐민 지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울까지 이렇게 뽑히게 되는데요, 성경에 놀라운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제비 뽑혀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진보다리의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역사의식도 없었고 사명감도 없었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다. 사울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 아니고, 오늘 저나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직분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리움을 받은 것이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실 때 그 사명감에 대하여 그걸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사명자가 되지 아니하고 숨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사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증거가 명백해요. 사무엘상 11장에서 왕이 되고 사무엘상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안 듣고 그가 범죄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요, 백성들이요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참 좋은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의 칼을 들고 있는 하인과 함께, 종과 함께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서 사람들을 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그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쫙 일어나서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35절에 이건 사울에게서 정말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상 14장 35절. 성경을 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사무엘상 14장 35절 보여주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하면서 11장에서도 이기고 13장까지 왔는데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었더라.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그가 끝났더라면 그의 인생이 참 복됐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거 좀 쓰자, 그래서 나온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는 일인 거예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도 아니고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들이 너희 조상에게 잘못했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묵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게 바로 전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쓰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야, 이제 애굽에서 너희들이 올 때 조상들에게 잘못했던 그들을 다 멸해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싸움에서 이겼어요. 문제는 전쟁에서 이기고 난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좋은 건 남겨놓고 왕도 살려놓고,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질책할 때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아멜렉과의 전투 이후에 사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럼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쟁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그 큰 전투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전쟁을 싸웠던 이 사울왕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싸움을 하고 이긴 후에 갈멜산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가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15장 11절과 12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찾아갔더니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는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왜 근심하여 밤새 기도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하나님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질책할 때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에벤에셀 얘기하면서 나무 공동체에 가서 이렇게 아는 척하라고 얘기했죠. 아는 척들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도 좀 여러분들이 알면 있어 보이는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혹시 저를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거 후회하시면 저 어떡하죠? 여기에 예배드리는 장로님들 많이 계세요. 내가 너를 장로로 세웠는데 내가 참 후회스럽다. 권사님도 있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많은데 내가 너를 거기에 세운 것이 참 후회스럽구나. 사울을 바라보며 사무엘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한 것. 하나님, 사울이 돌아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이 다시 하나님 부르셨던 그때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의 인생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가 아직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생각에 옳은 대로 완고하여져서 점을 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사울을 바라보며 후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닌지, 사울을 바라보며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던 안타까운 사무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길갈에서 사울 부르셨고요, 길갈에서 사울 내치셨는데 하나님은 내치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심을 우리들이 기도하며 오늘 여호와 앞에 돌아갑시다.